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응봉역 근처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옛날에 그 국궁 화살 국궁 쏘는데 거기였습니다. 잠깐 여기가 국궁 쏘는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궁이 화살을 쏘다 보니까 좀 안전 문제나 뭐 이런 문제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장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강아지들 노는데 그 뒤로는 농구장 그리고 배구장 뭐 이렇게 실내 그런 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와갖고 자전거 타고 와서 지금 맨발로 어싱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잘 깔려 있고 그리고 습기도 어느 정도 촉촉해갖고 어스윙하기가 맨발 어스윙하기가 좋습니다. 발바닥에 감촉도 좋고요. 근데 제가 요즘 맨발에 대해서 좀 그 어스윙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은 지자체 여러 곳에서 이제 그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 황토길로 조성하는 건 이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와서 보면은 황토길로 조성하고 그러는데 너무 황토길은 어떻게 보면 좀 미끄럽기도 하고 그 자연적인 감각이나 그런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길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황토길이 뭐 워낙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적당히 관리가 되면서 발바닥이 약간 아플 정도의 길, 이런 길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발의 신경과 발의 근육을 자극하는, 그러면서도 어스윙을 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을 발바닥 근육과 관절과 신경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은 바로 이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잔디밭도 좋긴 하지만은 잔디밭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발바닥이 아플 수 있는데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맨발 걷기에는 더 좋습니다. 저도 한 100군데까지 맨발로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잔디가리 거긴 너무 아파요. 특히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발바닥이 많이 아프고 이런 길들을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도 그냥 자극하면서 명상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새로 쓰는 책의 구상을 하다가 좀 막혔어. 그래서 원고를 갖고 나와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벤치가 있죠.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늘막이도 있고 그래서 성동구가 굉장히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걷다가 원고 구상하다가 걷다가 뭐 일 구상하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 어스윙 한다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큰맘 먹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근처에서 적당한 곳을 찾아갖고 어스윙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